하사카와 재단이라고는 대표적인 재단이 있어요. 물론 네. 일본 재단, 니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네. 그러니까 마치 일본 재단이라고 하면 뭔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재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하사카와 류이치라고 하는 전범, A급 전범이 만든 재단이고요. 이 재단의 돈을 전 세계적으로 쫙 뿌립니다. 온갖 걸로 다 뿌립니다. 네. 학교에 뿌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언론계도 뿌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정치계 의원들한테 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전방위적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 사람이 타사카와 루이치, 타사카와 재단의 초대 회장인 거죠. A급 전범입니다. 그렇죠. 네. 타사카와 재단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많은 권력을 쥐고서 계속 갑부로 살아왔더라고요. 일본 사회 네. 내에서. 이 사람 돈을, 전쟁 네. 기간 중에 마약 밀매 같은 거 해가지고 마약으로 예, 네. 돈 많이 번 사람이고요. 이야. 지금 이 사람이 사사카와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모토보트, 그러니까 경정 네. 게임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사사카와 재단의 기금을 충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이 사사카와 가문의 재산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일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금들, 그 나라에 있는 금들을 네. 어마무시하게 수탈했잖아요. 네. 그 수탈한 금을, 금이 사실은 이 사사카와 재단의 기본, 네, 바탕이 됐다, 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사카 재단 네, 홈페이지예요. 요거는 미국에 만든 타사카와 예. 평화재단이라는 영어로 거잖아요. 만들어져 네. 있는 거죠. 네. 평화재단이고 요거 다음에 이제 니폰 파운데이션, 예, 일본 파운데이션. 일본 재단인 거죠. 자, 여기 들어가 보고 홈페이지 예. 들어가 보면은 야. 세상 좋은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예, 세상 좋은 일 하는 아동 관련된 건가 봐요. 아, 그리고 예. 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기금도 보내고 막. 자, 5번 네. 자료 한번 볼까요? 예. 세계적으로 재난을 뭔가 잘하는 아프리카에도 예. 막 예.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 같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엄청나게 예. 하는 재단인 것처럼 보여요. 예. 예. 뭔가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저 사람이 사사카와 료헤이. 네. 사사카와 료이치의 아들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사람이 두섭네, 회장입니다. 예. 둘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돈을 저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들의 저건 포장이야. 그렇죠. 포장이고 예. 전방 국가인 거를 지우기 위한 예. 전방위적인. 그래서 저런 걸 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저것도 예. 저는 빈곤 포르노의 하나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들. 뭐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하니까 이제 잠깐 너무 고마운 것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 고마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너무 좋다. 누구죠? 니폰, 재팬 막 이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얼마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겠어요. 고마운 곳이니까. 네. 예. 근데 저런 식으로 사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돈으로 엄청나게 전 포장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네. 저거 일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중국도 하고 네, 맞습니다. 미국도 하고 네. 다 해요. 네, 네, 네.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적 원조 합니다. 네, 네. 하는데 일본은 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늘 상케이 신문에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칼럼을 네, 쓰는 사람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케이 신문은 일본의 조선일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끔찍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일본을 일본의 그 어떤 전쟁 범죄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야, 이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저희 외에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썼냐면은 네. 6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네.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저 소녀상의 소녀. 일본은 전쟁 중에 이렇게 10대 소녀를 위안부로 동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디?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블로그에 그렇게 쓴다니까요. 써놨어요. 근데 도대체 저 소녀상을 왜 만든 것이냐. 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미군 장갑차에 죽은 효선이 미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쟤 얼굴 봐라. 비슷하지 않느냐. 결국은 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일본한테 범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운 거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일본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게 무슨 논리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완전 이제 개구라냐. 저 미순이 효성이 무슨 상관이야, 그게? 상관없는 거지. 상관없는 건데 네. 저런 식으로 연관을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요. 저기 상케이 신문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이 자꾸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한국은 만만한 게 일본이냐? 왜 자꾸 일본한테 뭘 사과하라는 거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다, 피해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케이의 논조입니다. 그 지만원 교수 광수 있잖아요. 그저 5.18 때 뭐 북한 특공대가 쳐들어왔다. 거의 뭐 그런 수준이네. 그런 수준이야. 뭐 아무런 상관없는 그 저기 탱크에 희생된 저기 미군에 희생된 저 소녀들을 모욕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똑같아요. 위안부도 모욕하는 거고 똑같아요. 네. 네. 10대 위안부 없었대잖아요. 참 이게 정말 이런 거를 그냥 정말 이렇게 그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네. 사실상 또 뭘 하자니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를 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쉽진 않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좀 까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하나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깐깐하게 뭐 하나하나 다 따지고 산다고 사는데도 저도 모르게 젖어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내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권력을 쥔 자들의 뜻대로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깨어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네.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돼요? 뉴또라이트 다 찾아가지고 얘들 다 욕해야 돼요? 아, 일단 역사 공부는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네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내가 까칠해졌구나. 오늘 일만큼 까칠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로는 아,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젖어 있었구나를 충분히 이제는 깨우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볼 때 어? 쟤네도 일본 홍보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이제는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건 안 되지 그렇지. 라고 생각 나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적어도 내 가족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까지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저는 까칠해지셔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거 안 보기 또는 내가 찾아가서 왜 일본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저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은 식민사관을 이야기하거나 네. 말도 안 되는 일본의 근대화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내가 학부모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강력히 항의를 아, 그럼요 네. 부모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일만큼 까칠해져야지 딱 일만큼만 까칠해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여행 가는 것까지 그렇게 해요 여행은 갔다 오고 제가 딴 거에서 할게요 이러면 우리가 정당성이 확보가 안 돼요 왜? 일본에서 막 얘기하면서 근데 나 지난달에 일본 여행 갔다 왔다 그렇지 일본 여행은 별개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쟤 되게 웃긴다 쟤 뭐 일본 욕하면서 일본 여행은 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게 사실은 무서워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라는 게 저는 사실은 가장 우리를 좀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옛날에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거지 지금의 일본 선량한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랑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 그 신유빈 선수랑 했던 그 하야타? 일본 선수. 예. 그 동메달 결정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신유빈 선수가 가서 이렇게 안아줬잖아요. 안아줬죠. 근데 이 일본 하야타 선수가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가고시마에 있는 뭐 지린 특공 평화 회관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가 뭐냐면은
그 카미카제를 기리는 어떤 그런 무슨 이런 회관 공원 같은 데인데 자기가 거기 가서 뭐 참 이렇게 뭐 하고 싶다 내지는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거고 탁구를 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평범한 어린 그 소녀가 네 그 같이 우리 김유빈 선수랑 같이 경기에 잤을 때는 기쁜 마음에 주저앉아서 울고 정말 여리게 보이는 그런 평범한 그냥 운동 선수에 불과한 그런 사람도 철저하게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인 거지 다 그 사람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그렇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가미가제가 어떤 부대입니까? 어? 목숨을 걸고 비행기 들이받고 막 그런 부대 아니겠습니까? 비인간적인 그러한 행동을 한 부대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여행 가면 뭐 어서 오세요 무슨 뭐 일본 말로 뭐라 뭐 하잖아 뭐 그렇게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뭐 먹으면 뭐 그냥 그 사람들이 웃고 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한국 사람 보면 내가 언젠간 너희들을 다시 지배할 거야 라는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꼬마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